안녕하세요. 모던다락방입니다. 윤철 씨, 이곳이 네.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은요, 산소의 도시, 그리고 요즘에 그 핫한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태백이지 말입니다. 아, 태백이지 말입니다. 말투가 이상하지 말입니다. 요즘 이 태백이 관광도시로 주목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저희와 함께 아주 제대로 즐겨보시지 말입니다. 아유, 말투가 점점 이상하지 말입니다. 자, 이곳은 그 태백에서도 황금연못이라고 낙동강의 근원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태백여행을 쭉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떠나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하늘의 못이라는 의미로 천황 또는 황제로 불리는 연못. 태백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황제 연못은 하루 5천 톤의 물이 솟아나는 낙동강의 발원지인데요. 태백시를 둘러싼 함백산, 매봉산 등의 줄기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모여 연못을 이뤘다고 하네요. 현재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처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이어 이번에는 한강의 발원지를 찾아 떠납니다. 와, 하늘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정말 행복한 봄날의 여행. 꽃 따라 길 따라 물 따라 시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풍경이 작품이네요.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네. 흥분증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럼요. 우와, 야, 진짜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진짜 약간 깊이가 있고 네. 그 역사 시간에 그거 배운 적 있죠? 뭐야? 그 문명의 발달은 네. 강부터 강 주변으로 이렇게 발달이 된다. 시작이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하면 또 강 대표적인 강 뭐 생각나는 어떤 강이?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죠. 네. 그 한강의 시작점이 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강의 발원지다. 발원지다. 그 발원지가 이 강원도에 태백에 있다. 우리나라의 힘이 강원도에서 시작된다. 그렇지, 그렇지. 아, 힘의 있네요. 원동력 이 강원도에서.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물도 보셨죠? 정말 너무 깨끗해요. 한번 깨끗한 곳에 오셔서 아름다운 경치 관람하시고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데 오시면 눈으로 마음으로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아, 너무 진짜 좋다.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 환경을. 이번에는 보원도식 태백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365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그 특별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건물이요. 태백에 갑자기 이렇게 큰 건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와, 정말 멋있어요. 건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대지인 것 같은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즐기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전 국민의 안전체험 테마파크입니다. 전 국민의 안전체험 테마파크. 네. 네.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 중에 이제 재난에 대한 경각심하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들로 아울러서 소방 안전 체험이나 극기 체험, 그다음에 재난 안전 체험 이런 다양한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최초 안전을 테마로 교육과 놀이 시설을 접목한 체험 테마 파크, 안전 체험 시설이 있는 창성지구, 챌린지 시설로 구성된 중앙지구, 강원도 소방학교가 운영 중인 철암지구. 총 3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이어주는 이동수단 곤돌라는 3개 지구를 왕복으로 운행하며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안전체험 테마파크, 이제 모던다락방이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아,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군요. 올라가면 뭐 또 다른 게 있나 봐요. 엄청 높이 올라가네요. 빨라, 왜 이렇게 더 빨라. 선생님. 저번 주에는 저희 그 번지를 태우시더니 어이구야! 죽어봐! 정상이 보이네요, 윤철아. 내려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 보세요. 와, 저 산 봉우리들이. 와, 절경이 있다 넘네. 이 밑에 호수랑 와. 위에 와 보니까 진짜 올라올 때 무서웠는데 와 보니까 아까 좀 무서운 티를 좀 내긴 했는데 막상 올라오고 나니까 좋네. 좋아, 풍경 좋아요. 좋아. 와. 저 아름다운 산 보세요. 챌린지 월드에서는 아름다운 조각공원과 별자리 전망대 등 스릴과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챌린지 월드, 너에게 도전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기 네. 저희가 뭐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아, 예. 잘했습니다. 예. 뭐가 있나요? 트리트랙 체험장으로 해서 네, 청소년 극기 체험장입니다. 극기 체험이요? 극기 체험이요? 도전 챌린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네. 어드벤처라고 갔는데 네. 저희들이 시설은 바로 밑에 있고요. 네. 저희들이 체험하기 전에 안전모, 안전벨트, 네. 또 장갑 착용하시고 이동하셔가지고 체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트리트랙이 근데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뭐길래 저희가 극기 체험까지 네. 유격 시설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격이요? 두 분 얼굴 굳었어요. 선배라는 남성이라면 아마 유격 극기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생각했어요. 지금도 발 멀리 열어 10초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몇 대? 10회! 준비!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자, 바로! 자, 마지막 구호가 나왔습니다. 유격장을 연상하게 하는 최고 높이 11m의 극한 도전, 트리트랙! 나무로 만든 난이도별 코스, 16종의 무한도전이 시작됩니다! 재밌겠는데요? 야 원래 11m가 사람이 가장 무서움을 느끼는 높이라고 하잖아요. 윤철이는 떨고 있대요. 이야! 빨리 와봐.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게 버텨야 되잖아. 아니, 아까 태양의 후예 유시진 말투 막 따라하시고 그러시더니. 줄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코스. 쉽게 봤다가 아주 큰 코 다쳤네요. 윤철 씨는 잘하네요. 여기 한 코스 이제 끝났는데 여기가 주니어 코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니어 코스라는 거는 제일 쉬운 코스. 근데 보셨죠? 지금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 나무도 계속 잡고 있잖아. 떨어질까 봐. 와. 하나 둘 뭐 산에 네, 올라와 있는 거랑 똑같네요. 내 눈높이랑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뚫려있어. 어이, 뚫려있어. 아니,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음악 여행인데, 이거는 뭐, 극기 훈련. 아, 그쵸? 무서워. 이제 먹던 고소공포증이 생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높이에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오늘 이거 해결하고 나면은 네. 우리가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해결이 아니 저걸 봐. 줄이 없다니까, 아무것도. 아, 어이구. 병걸 씨, 아까 그 자신만만하던 얼굴. 이게 없어. 어디 갔어? 이거 잡으면 안 된대. 나갔다. 눈 딱 감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는데요. 진짜 이제 무서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안전 장비가 완벽하니까. 오! 살았어. 살았어. 아니, 하나 먼저 갔다고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천천히. 오! 이게 약간 외나무다리. 이거 진지해. 이거 진지해. 균형감 같은 건가요? 이거 진지해 진짜. 나 그냥 진지해 진짜. 가족, 친구, 동아리, 학교 등 누구나 체험이 가능한 안전체험 테마파크. 도전과 모험을 통해 친밀감 및 신뢰감을 형성하고 청소년들의 균형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건 아니야. 이거 바닥 봐요. 바닥 봐. 이게 뭐야 이게. 잡는 것도 없이 줄을 이용해 이동하거나 그물에 매달리는 등 총 10구간의 코스를 이루어진 챌린지 월드. 끝나지 않은 우리의 도전. 오늘 다 정복하고 가야겠습니다. 우와. 번지를 한 번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섭고. 근데 약간 담력이 늘긴 있는 것 같아요. 와, 목이 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오늘 이렇게 형이 멋있었던 적 처음이야 진짜. 이거 어떻게 갔지?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 좀 여유 있는 모습 봐. 이제 누가 안 흔드는데 누가 흔든다 이제 봐봐. 누가 안 흔드는데 흔들려 이제 봐봐. 힘이 소팔리게 움직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우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기 아니 안전을 체험한다는 곳이 아닌가요 여기는? 어떻게 위험을 체험한 곳 같습니다. 아그 안전하기 위해 우리가 왜 안전해야 되나를 대신에 느낄 수 있도록 대신에 도착할 때마다 살아있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삶의 행복 느낍니다. 뭔가 담력이 좀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재밌었어요. 난 피곤해 피곤해. 나 끝나고 나 여유가 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공으로의 아찔한 도약 파워팬까지 완전 정복. 번지 점프 오각진전! 파이팅! 하나, 둘, 셋! 재밌겠어요! 전 저런 거 좋아하는데! 전 못합니다. 트리트랙, 펜타워뿐만 아니라 줄 하나의 의지에 조각공원 호수위를 가르는 플라잉폭스까지 스릴 만점의 챌린지 월드를 정복했다면 이번에는 한국 청소년 안전체험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서는 산불, 설해, 홍수해 등 재해를 3D, 4D 체험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실감나는 안전체험을 하다 보면 어느새 대처 요령을 몸에 익힐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밖에 키즈랜드, 곤충관, 소방문화 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헬기를 타고 산불을 진화하는 중이랍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니 산불 조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불 끄고 왔잖아요 지금. 아직도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앞으로 저 산 올라갈 때 뭐 불 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챙겨요. 아무것도 안 챙겨요. 아 진짜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 네. 아 정말 뿌듯하고 좋았어요. 굉장히 실감났었는데 역시 우리의 그 푸르고 푸른 그 강산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름다운 광경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이 화재 났을 때 이 불 끄시는 소방관분들께 네. 저희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소의 도시 태백에서 보낸 모던 다락방의 음악여행 어떠셨나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은데요. 재미와 스릴 그리고 배움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태백여행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여행도 모던 다락방과 함께요! 함께요.